인사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어린아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안녕! 맞춰보세요. 오늘은 저희랑 같이 밥 먹어요. 네. 맛있는 점심. 맛있는 점심. 오늘은 집밥을... 와, 근데 왜 이렇게 먼저 낮에 보니까 되게 기분이 그러니까. 이상하네. 여러분 점심 잘 드시고 계신지 저희가 보러 왔어요. 지금 빨리 다들 점심을 드셔야 되니까. 드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브이앱의 포인트가 같이 먹기거든요. 맞아요. 혼밥하고 그렇게 된다. 저희처럼 이렇게 딱 저희처럼 이렇게 보시면서 맛있게 식사하세요. 같이 밥 먹는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도 계속 답변해드리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들어가려고. 돼지불백하고 김치전, 어묵 그다음에 감자조림, 소고기 묵국. 리아가 소고기 묵국이 진짜 좋아해. 얇은 소고기. 아, 나 이거 육개장인 줄 알았어. 색깔이 이뻐. 우와, 우리다. 근데 진짜 혼밥 하시는 분들 이렇게 같이 먹으면 좋겠다. 저희 집밥 진짜 맛있는 거를 알아주셔서. 제 가루마가 담기네요. 그래서 진짜 집밥 너무 맛있어. 가루마가 나 되게 생각보다 초췌 없네. 점심 추천. 뭘 해드리지? 돼지 불백이요. 돼지 소고기 묵국이요. 삼계탕. 아, 삼계탕. 나 삼계탕 먹고 싶었는데. 더운 날에 삼계탕. 우리가 초복 때 삼계탕. 오늘 여름이어서 이제 오늘 식혜가 딱 나왔어요. 식혜요. 식혜예요. 이게 순간 카메라 한 장을 보여드리려고. 네,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최명은. 네. 제가 불리셨어. 그럼 맛있게 먹어보도록. 맛있어. 시원해. 우선 김치전부터. 저희가 오늘 다들 약간 내추럴하죠. 팬분들은 우리 내추럴한 모습도 좋아해. 저희가 그래도 계속 저번 주에 스케줄이랑 이제 음악 방송 이런 거 하다가 오늘은 그래도 조금 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다 같이 점심을 맛있게 먹으러 오니까 오늘 주말 아니죠? 네. 되게 뭔가 주말 느낌 나요, 저 지금. 여러분, 여기 있는 JYP 맨 꼭대기에 있는 집밥이에요. 김치전 진짜 맛있어. 그래? 매워. 먹어봐야겠다. 그럼 진짜 맵네.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모여서 밥을 먹는 것도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맞아. 이렇게 밥 먹는 자리. 싸고 싸볼까? 그래도 활동하면서 우리 다 같이 밥은 자주 먹지 않아요? 이렇게 딱 제대로 먹는 거. 근데 뭔가 이렇게 식당에서 뭔가 식당에서 이렇게 맞아. 딱 밥을 먹는 게 저 기억나는 게 그 후에도 이제 몇 명 몇 명씩 오긴 했는데 다섯 명 다 왔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래도 뭔가 기억나는 게 처음 우리가 이리로 이사 왔을 때 맞아, 식당 우리 엄청 기대하면서 와 식당 가서 밥 먹자 하고서는 그때 저도 학교 다닐 때였는데 일찍 와서 점심시간 맞춰서 점심 먹고 그랬어. 아, 난 못 왔었어 그때. 늦어서 용이 너무 멀었어. 맞아, 멀지. 맞아, 그래가지고 학교 가느라 맨날 밥 시간 놓쳐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아니, 밥에 김치전 먹어봤어? 아직 안 먹어봤어. 이거 진짜 얼큰해. 소유 진짜 맛있어. 시원해. 불맵짱. 그래? 좀 많이 가져왔어. 나 진짜 많이 가져왔어.
9시 37분, 38분, 39분 이렇게 맞춰놨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올린 거. 근데 이런 분들이 예지수는 왜 쌍이 없어요? 아 진짜. 물어보시네요. 쌍을 깨지시네. 그 대신 샐러드 있어. 너 샐러드도 없네. 여러분 제가 조금 새소리 싫어하는 건 아니고 저는 조금 육식 위주로. 전 깻잎 너무 좋아. 저도 깻잎 너무 좋아요. 저도 유진 언니. 저 좋아요. 말 좀 해달래요. 응? 말 좀 해달래요. 난 하고 있었어. 근데 저는 숟갈 하나 너무 향이 엄청나게 좋다니까. 근데 저는 깻잎 안 좋아하잖아요. 저는 애들이 이제 깻잎 향과 이럴 때 전 고기의 육즙을 느끼기 위해 싸먹지 않아요. 근데 나는 깻잎은 진짜 깻잎 제가 유일하게 나는 지금 깻잎을 진짜 못 먹는 것 같아요. 깻잎을 잘 못 먹긴 해. 그러니까 깻잎이 근데 이게 또 잘 못 먹는 사람은 못 먹더라. 깻잎. 그냥 저는 깻잎 그 반찬 있잖아요. 절여 약간 절여진 거. 그것도 이제 엄마가 밥 차려주실 때 올라오면은 좀 그 향도 조금 힘들었어. 깻잎 향이. 그래서 국에도 깻잎 향이 들어가면 딱 느껴져. 예민하구나 깻잎 향. 나도 거의 상추 위주로 많이 먹어. 싫어하는 거 같다고. 근데 향 진짜 좋아. 리아가 못 먹는 건 내가 먹어줄게. 맛있어. 맛있어. 내가 학교에서 급식 먹는 분이. 댓글 좀 봐줘야 돼. 댓글 좀 봐줘요라는 댓글이 있네요. 리아야 고수는 잘 먹네. 고수도 안 먹었지. 안 먹어봤어. 누가 이씨들 밥 먹고 있으면 청국은 누가 지켜줘? 라고 썼어. 청국은 왜? 잠깐 저희 매니저 언니가 지켜주실 거예요? 매니저 언니가 지켜주고 계실 거예요. 맛있어. 어떤 분이 유나 토스트 먹고 있었을 때. 진짜요? 유나 이거 레시피가 뭐였지? 스크램블이라고. 맘이 없어. 스크램블 먹어보지 못했어. 밥 먹는 거에 집중해요. 이찌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아, 우리 많이 말했는데? 그러니까. 자주 한다고. 고를 고르기가 힘들어. 가운데는 예전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 내가 먹고 있을게. 언니가 얘기했죠? 어떤 분이 뒤에 헤드폰을 쓴 귀여운 리아가 있다고. 나무들 뭐 같아? 아니 원숭이 바로 뒤에 있네. 이찌는 평소에 찍먹이에요? 부먹이에요? 응. 저는 담가 먹어요. 응. 저는 찍먹이요. 저도 찍먹이요. 저 둘 다 잘 먹어요. 저도 찍먹. 난 부먹으로 못 먹어. 이게 나는 그냥 사람 같이 먹는 사람이 먹는 대로 먹어. 이게 둘 다 풍미가 달라. 근데 식당마다 다른 아이 이렇게 먹어주는 데도 있고. 맞아 따로 주시는 데도 부먹으로 먹어보고 첫째 평소 근데 이제 소스랑 잠자리 주시는 데는 이거 꼬바로 먹으면 나 꼬까서 나오는 데는 꼬까서 먹어야 돼. 내가 왜 꼬바로 얘기를 했는 줄 알아? 내가 꼬바로가 한 번도 안 먹었는데 계속 먹고 싶어서 계속 머릿속에 꼬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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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다. 꼬바로 먹어봤나? 뭔가 내가 좋아할 것 같았어. 꼬바로 맛있어. 찹쌀탕도 먹어보고 싶어. 근데 점심 짜장면도 괜찮은 것 같아. 와 짬뽕. 짬뽕 치미새우, 빤소새우. 너무 좋겠다. 점심부터? 응. 해외는 아니 저녁에 더 먹을 수도 있어. 그래? 응. 점심에 간단히 먹고 저녁에는 이제 그러면 점절을 드세요. 삼자조리 점절. 저는 그래서 항상 점심을 좀 무겁게 먹어요. 나도 약간 좀 그런 편인 것 같아. 점심을 막 냉면에 고기 이런 식으로 아침 저녁을 가볍게 먹거나 생략하거나 점심을 좀 든든하게 영양소를 챙겨먹는 점심을 든든하게 먹어야 저녁에 배가 많이 안 고파. 피디님 좋아하시겠다. 피디님이 저희보고 항상 집밥 먹으라고 하시거든요. 밥 잘 먹거든요 집밥. 이거 하트 누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제가 이쪽에 있으니까 누르면 제 얼굴이 가려서 못 누르는 건데요. 눌러요. 눌러요. 김치가 맛있어요. 아 김치 맛있어. 오늘은 그래? 이거 무 이거는 총각이 아니고 무죠. 그냥 무. 깍두기. 이건
김치랑 김치랑 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 요 근래 채령이가 김치전 먹고 싶다고 했었어. 감자전. 감자전이랑 김치전. 전이 먹고 싶었어. 보통 나 고기 너무 많이 가져온다. 다 먹을 수 있어. 유나는 항상 본인을 다섯 평가.
저희도 노란색 주황색 다 빼고 먹어요. 남은 거 이거 먹어도 돼 하면 난 다 먹었어 이러면 그거 제가 먹어요.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다 빨간색은 진짜 맛있어. 초록색 투명색이 제일 맛있지. 맞아 나 초록색 진짜 예지 아직도 예지 아직도 비행기 탈 때 앉아서 창문 보면서 가나요? 아 저요? 근데 요즘은 창가 쪽에 못 앉아서 조금 자요. 저랑 리아랑 항상 탔을 때 중간 자리에 그 이후로 중간 자리밖에 안 타가지고 그래서 참 그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요 근래 못 찍었어요. 요 근래 비행기 탄 적이 없어. 응. 근데 탈 거예요. 탈 거예요. 아니 자꾸 줄이 줄이 더 prettiest grandma 자꾸 이러시는데 자꾸 오늘 저한테 혼나요. 그만해! 나 주지 않아. 잘 됐다. 오늘 나 영어 이름 새로 지어줘. 유진이 당황했어요. 우리 먹는 거 누가 빠른지 다 보이겠다. 나는 다 먹었어. 정말 깨끗하게 비웠어. 와. 난 말을 많이 안 해서 그래. 나는 계속 말했어. 맞아. 아 댓글로 자꾸 류진이 오디오가 비어요. 이제 류진아 말 좀 해줘. 자 이제부터 말을 하겠습니다. 전 다 먹었습니다. 감자물이 저가 좋을 걸 그랬어. 맛있어. 이번 뮤비 촬영하면서 외국에서 제일 멋있었던 게 뭐예요? 이번 뮤비에서 아 이번 뮤비 촬영하면서 외국에서 제일 멋있었. 저는 체력이 춤춘 거예요. 진짜 맛있었어요. 아니 그냥 진짜 거기 현장 분위기가 거의 그냥 완전 공연 보러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전거 하시는 분도 막 요기 하시는데 댄서분들도 진짜 멋있었어요. 체력이 되게 부끄러워서 나 어떻게 진짜 이러면 되는데 나가면서 제일 잘해 진짜. 진짜 그래서 야 쟤는 진짜 이러면서 거기 계시는 외국 그 자전거 묘기 하시는 분이 체리 춤출 때 잠깐 나와 계셨는데 저 옆에서 같이 모니터로 보시더니 감탄하셨어요. 외국인 분이 진짜 눈빛. 와 제 눈빛은 정말 춤출 때 나오는 눈빛이 장난 아니다. 자전거 묘기 하시는 분? 진짜 신기했어. 김치는 왜 숨을 잘 맞지? 김치는 맛있어. 맛있어. 근데 살짝 짜긴 한데 진짜 맛있어. 이거 뜨거우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좀 식긴 했는데 그래도 맛있어. 그래서 나 갔다 오려고. 이찌는 짜장면에 짬뽕이에요. 감자도 하나 둘 해볼래? 김치전이랑 물. 짜장 짬뽕 하나 둘 해볼래? 짬뽕일까? 하나 둘 셋 짜장! 우와 우리 짬뽕 없어? 지선이 짬뽕 한 거 아니야? 짜장이 말해서 잘못 나와. 이렇게 수술한다고? 근데 진짜 안 돼! 이러면은 우리 시켰을 때 짜장을 못 먹잖아. 근데 짜장이 고춧가루 뿌려 먹어. 나도 근데 나 몰랐는데 진짜 맛이 짜장 난 거 같아. 짜장을 넣어 먹어야 돼. 그래? 응. 아니 우리 탕수육 소스를 감자니 나도 고춧가루 뿌려서 그거 맛있어. 우리 이러면은 못 나눠 먹어. 괜찮아. 나 짬뽕 잘 안 먹어. 사장님께 짬뽕 국물 주세요. 아니면 짬뽕 먹어. 아니야 국물 그래? 그러면 언니 짜장면을 그러면 짜장 국물에다가 담가 먹어. 그러면 짬뽕을 시켜 먹겠네. 왜 조금만 먹을 수 있어? 짬뽕 아니 저는 뭔가 또 저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약간 하나를 시키면은 이걸 다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조금씩 맛보고 싶으면 다 맛만 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우유 같은 것도 이렇게 사면은 나 이거 다 마시고 싶지 않고 진짜 조금만 먹고 싶은데 2만 원 쓰이진 않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 다시 만으로 그래서 나 매워 나 뭐 뭔가 청양고추를 먹은 것 같은데 아 나 제가 진짜 안 좋은 식습관이 하나 있어요. 제가 밥 먹을 때 물이 없이는 밥 못 먹어요. 근데 그게 몸에 안 좋아. 몸에 안 좋대. 아는데 물이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 저도 나 약간 다 먹고 늘면서 이거 핸드폰 고정 때문에 안 마시고 있었는데 마셔야겠어. 그쵸. 촬영하다도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하도 밥을 물로 막 삼키고 그랬어요. 이게 먹기 싫어. 반찬이 짠데 물이랑 같이 들어가면은 그 소화시키는 효소가 분해가 되니까 아니 그냥 떠내려가니까 소화를 잘 못 시킨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은 감식초를 드세요. 감식초 홍보대사. 누가 제일 많이 먹나요? 저희 다 많이 먹긴 한데 그 스타일이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다 잘 먹어요. 저희는 양으로 치잖아요. 양은 저는 내가 생각했을 때 양으로는 류진이 아니면 유나? 저도 둘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류진이 아니면 유나? 한번 저희 둘이서 양 대결을 한번 해봐야 되나요? 아직 모르겠어요.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먹어요. 나는 뿌듯바했다. 다 잘 먹었습니다. 시리얼 눅눅파요? 바삭파요? 저는 바삭파요. 저도 바삭파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우유를 부어놓고서 시리얼을 조금씩 넣어서 나도 넣어서 섞어서 먹고 약간 이런 반응. 그러다 보면 다 거들떠 있는. 그래, 맞아. 그치. 그러다 보면은 우유가 짱네, 우유 넣어. 시리얼 어디다가 난 그 우유가 너무 맛있어. 그거랑 시리얼이랑 이렇게 섞여져서 나머지는 마지막에 그 단 우유 마시는 게 너무 좋아. 초코 시리얼도 자판기 우유 같아. 진짜 맛있어. 그녀가 왔습니다. 뭐야, 뭐? 내가 가서 이렇게 담고 있었는데 JYP 집합 직원분께서 이거 하나 남았다고 뭐라고 주셨어? 사과 주세요. 이거는 사과 주세요. 맛있게 먹을게요. 그리고 언니가 말한 게 만들었어. 우리가 양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유나야? 무슨 양? 그러니까 양이 아니야, 양. 양? 누가 제일 많이 먹냐고? 그래서 나는 우리는 유진이 아니면 너 같다 했는데 오늘은 너가 이긴 거 같아. 오늘은 너가 이긴 것 같아, 양. 누가 제일 많이 먹니? 난 많이 안 먹어. 그리고 오늘은 먹어봤어요? 나 한 그릇 이상 먹어본 적 없어. 나 저 연습생 때 저희가 간식당에서 있었는데 난 반찬파야. 이거 이건 집에서 진짜 나는 약간 반찬파야. 간 식당이 있었는데 식당 그 거기서 제일 많이 먹은 게 세 그릇 먹었어. 공깃밥 세 그릇. 나도 뉴질랜드 이거야. 나 세그릇 먹었어. 나 누나랑 같이 있었어. 둘이 경쟁했었어? 아니 이게 그냥 맛있어. 근데 먹으면서 그때는 진짜 한 숟가락을 어떻게 보면 한 숟가락 진짜 바닥쪽에 이거를 한 숟가락 먹고 이거를 한 몇 번 먹다 보니까 세그릇이 없어져 있었어. 나 유나랑 다닐 때도 유나 진짜 많이 먹긴 했어. 나는 항상 힘들었어. 그래서 밤마다 제가 퇴근 없이 자꾸 뭘 먹는 거야. 그래서 유나가 또 과자 봐서 재밌어 안 하면 지 언니는 정말 크게 될 거야. 그래서 나? 야 크게 될 거야. 과자 먹으면 죽는 나가 먹었을 때는 내가 말할 때 언니는 참 잘 컸다. 진짜 유나 말. 내가 과자 안 먹고 있으니까 언니는 크게 될 거야. 유나가 그래요. 귀여워. 아니면 오이 먹으면 사람 나왔어. 아, 저 오이 못 먹어요. 아, 우리 호빵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너무 저희도 봤거든요. 재밌었어. 재밌었어 보면서. 하트 주세요. 뿅. 유나 언니 키 크는 꿀팁 달래요. 유전자의 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유를 많이 드시면 돼요. 근데 우유 진짜 좋아해요. 근데 다른 분들은 우유 먹어도 티 안 커요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전 어렸을 때 우유를 진짜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밥을 많이 먹었대요 유나가 아기 때. 운동했으니까 많이 먹기도 했겠다. 근데 유나 운동했잖아. 하루에 한 다섯 개 먹었던 것 같아. 그때 이제 그 팀이랑 같이 있고 뭐 그러면 선생님 코치님께서 피자 막 세 판 사다 주시면 거의 한 여섯 명에서 다 먹고 막 여섯 명이라고. 여섯 명이서 세 판? 코치님도 많이 드셨지. 그러니까 밥을 좋아하시는 건 모두가 아시니까 저는 흥미밥에 조금 더 풀어 다녀오겠습니다. 아, 우리 식사 안 끝났죠? 나 좀 느리게 먹는 거 아시잖아요.
있지는 매운 거 잘 먹나요? 아 원래 잘 먹었는데 그렇게 잘 먹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스트레스 푸는 사람이 있고 언니 잘 먹고 아니 저는 체령이 그러니까 못 먹는지 물었어요. 그러니까 안 먹는 줄 알았는데 못 먹는지 물었어. 내가 어렸을 때는 닭발을 먹고 말하니까 매운 게 늘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 잘 먹는 줄 알았어. 내 기억을 연습해 언니 잘 먹어. 나 진짜 잘 먹어. 근데 약간 부심 있었는데 먹으면 느는데 내가 한 몇 년을 안 먹었던 매운 거를 너무 매운 거야. 너무 맛있어. 저번에 저희 그때 인기가요 했었을 때 떡볶이 주셨을 때 그때 저희가 먹었는데 그때 엄청 매워하더라 속쓰리다고 그래서 나 하나 먹었는데 속쓰려서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전 매운 걸 못 먹고 못 먹어서 안 먹는데 그걸 먹었을 때 저는 나쁘지 않아 이랬는데 새로운 거 먹고 되게 매워하더라고요. 매운 거 먹으면 스트레스를 풀어요. 맞아. 약간 속이 쓰린 걸 느끼면서 스트레스를 불닭 못 먹어요 저. 아 저 잘 먹어요. 별 잘 먹어요. 별 못 먹어요. 저 그 핑크색 불닭도 못 먹어요. 진짜? 저는 핑크색은 먹을 수 있어요. 핑크색 말고 전 일반 불닭은 못 먹는데 핑크색은 나도 먹어. 아 핑크색 이 친구 맛있죠. 크림 파이어 빙수 파이어는 무슨 말이야? 크림? 아이스크림 아니면? 아. 아 안 돼 안 돼 나 완전 둘 다 나 시원한 거 좋아하잖아. 태령이 진짜 아, 아이스크림 좋아. 나는 아이스크림. 나 아이스크림 좋아하는데. 민수는 아이스크림 좋아. 아이스크림 좋아. 나 빙수 좋아하긴 한데 둘 다 난 모르겠어. 나도 빙수인데 빙수를 쉽게 먹을 만한 방법이 없으니까 아이스크림을 많이 1인용이야. 1인용이 많으니까 그래서 나는 혼자 시켜서 먹어요. 닭발 먹고 싶다. 아 닭발 맛있어. 닭발도 못 먹어요. 닭발 김에 싸 먹고 싶다. 응? 그 진짜 맛있어. 너 그렇게 안 먹어봤어? 어 집에 오빠 진짜 맛있어. 아니 아니 닭발을 집에서 진짜 맛있어.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러고 싶지 않대요. 준이 형은 이 맛있게 먹어요. 미찌 포레버. 할머니. 주디 할머니? 주디 할머니? 주디 할머니 맛있게 먹어요. 예지 언니가 심하게 이쁜 이유가 뭐예요? 저요? 심하게 예쁜 이유? 한번 따라올게요. 좋아요. 부끄럽게 왜 그래요? 봐봐 봐봐 팬이 그러잖아. 그거 닭발 김에다가 싸먹으면 진짜 맛있다. 와 나 진짜 맛있어요. 닭발은 너무 매워. 이거 너 혼자 지금 집과 숙소 같아 지금. 우리 얘 숙소에 어. 있을 때 맨날 이러고 폰 앞에 두고 드라마나 보면서 맨날. 이러고 근데 지금 혼자 이거 시청하면서 나 생각해서 이러고. 너네 지금 TV 나오고 있고 내가 너를 시청 중이야. 아 그거 물어보시네. 엄청 기본 질문인데 모르시는 분이 많다고. 좋아하는 색이 뭐예요? 좋아하는 아, 색? 근데 나는 좀 달라. 옷 살 때랑 좋아하는 색은 좀 달라. 옷 살 때 뭐? 나도 옷 살 때는 검은색, 흰색. 검은색, 흰색. 나 나머지 액세서리나 파우치나 케이스든 뭐든 다 핑크색. 캔통 같은 색, 캔통이랑 공책 다 핑크색. 이불도 핑크색. 아. 난 이불은 다 회색이었어. 유진이랑 저 방은 파란색이 은근 벽이 파란색이라 그런지 하늘색? 약간 그리고 우리가 가구 저희가 가구를 샀는데 그때 약간 생각을 해서 샀어요. 아 우리 네이비로 맞춰. 어, 네 맞아 네이비로 해서 네이비 조금 색깔로 사고 방이 조금 시원해. 시원한 느낌이 있어. 예지야 기억나. 기억나요? 뭐가 기억이 나요? 아 예지. 저 예지예요 기억나세요라고 하셨죠. 아 까마귀. 까마귀 좋아. 안녕. 저도 까마귀 좋아. 까마귀. 까만색. 나 한때 옷장 여러분 거의 검정색밖에 없었어. 가래떡 썰어서 김에 싸먹었어. 가래떡 구워가지고 진짜 그거 하면 가래떡 이만한 거 다섯 줄이나 멋있어. 나 안 먹어봤어. 가래떡 꿀에 넣어서 맛있어요. 아 맞아 꿀에 찍어 먹은 것도 맛있어. 그 초고추장처럼 만들어서 먹어도 맛있어. 진짜 그 나 거기 가고 싶어. 가래떡 공장 만드는데 공장? 땅만 아니 그 있잖아 방학만 가면은 막 가래떡 이렇게 쓰고 나올 때 그거 진짜 나 나랑 같이 갈 사람 바로 나온 또 방학간에 믿지 믿지 이제 방학간에 기다리고 있겠죠. 나 방학간 갈래. 그거 그 항상 나 아기 때는 그 이제 떡 채
튀겨먹으면 맛있지. 아 진짜 오늘 밥 너무 맛있어. 오늘 진짜 맛있어. 진짜 똑같아. 배불러야 돼. 그게 정상이야. 이제 이거 딱 먹고 회사 카페 가서 아이스크림을 그러면 이제 또 쓰는 게 아 잠시만 우리 그때 뭐 있지 않았어? 뭐? 아이스크림 쓴다고? 맞아 우리 뭐 맞아 그때 아무래도 나 누구 틀려가지고 너 아니면 리언이었을 거야. 너 아니면 너였어. 우리 그게 아이스크림이었어? 어 회사 아이스크림이라고. 아니, 우리 그거였어. 저희가요 약간 틀리면 틀리면 버린 건데 아니잖아 마카롱이었던 것 같아. 아 마카롱인가? 그래 마카롱이었어. 근데 우리 근데 그냥 너무 여건이 안 돼서 너 틀리면 나 마카롱 먹인다 이러면서 맞아 저희가 그때 이제 연습을 하다가 이렇게 아 틀리면 마카롱 먹기? 아 진짜 막 진짜 웃긴다. 아니 이유가 있는데 뭐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어? 아 맞아 우리 동물정원 입고 동영상 보셨어요? 우리 진짜 부끄러웠어요. 진짜 보면서 저희 나 진짜 열심히 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거든. 진짜 해봐야지. 근데 예측력 이렇게 기울자마자 아니 얘 아니 신혜진 표정 뭐였는데 아니, 처음 설명해. 할 때 내가 예지 언니가 보이잖아 뒷모습 뒤를 돌고 있으니까 예지 언니 얼굴이 보이는데 언니가 이제 장전을 하고 있는 거야. 샐러드 한 번도 안 했네. 아, 나 몰라.
고양이한테 고마운 것 같게 말해야지. 이렇게 두고 오니까 맞았어. 어이없어. 너무 웃겼다. 그대들은 저 때문에 많이 웃잖아요. 그쵸? 맞아요. 저 오늘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질문 세 개만 더 받고 끝낼게요. 왜냐면 저도 밥이 이렇게 다섯 명 모두 밥을 먹었어요. 배불러. 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여러분? 네. 밥 먹으니까 급 졸리네요. 우리 밥 먹으면 우리 이게 사람이 참 그래. 밥 먹으면 졸리. 첫 번째 질문. 호빵 스포해주세요. 절대 안 돼요. 아, 절대 안 돼요. 노. 이번 주도 보세요. 잠깐만. 지금 누구 밝혀졌어요, 아직? 에? 누구 밝혀졌어요? 이상엽 선배님? 이상엽 선배님. 이제 그만.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하게 되는 거 맞아. 이제 그만. 여러분 다 믿으시죠? 다 패스. 호빵 응급 끝. 누굴까? 자. 콜라 월 사이다. 콜라 월 사이다. 하나 둘 셋. 사이다. 사이다. 난 콜라 말. 사이다. 지수 언니는 김치국. 나 어렸을 때 이거 많이 했지. 난 계란말이 계란말이. 내가 언니가 밥해. 내가 사이다. 그래 내가 계란말이. 저는 연예인 말고 축구 선수. 잘 어울린다. 아, 진짜. 저 그거 샀어요.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자블라니 샀었어요. 그 축구공. 축구공 이름이에요. 진짜? 그때 이제 축구 한참 했었을 때 자블라니를 샀었어요. 그래가지고 축구를 막 했던 기억이 있어. 맞아. 저희 이제 아이 때 나가잖아요. 여자 축구는 없나요? 근데 잘하는 건 아니고 잘하는 거는 아닌데 그냥 좋아했었어요. 공 차는 거 되게 좋아했어서. 나는 축구를 했었거든. 중학교 때. 근데 달리기가 진짜 빨라서 축구를 정말 잘했는데 공을 무서워해. 막 달려서 애들이 공 쳐. 너 어디가고 싶었는데 어렸을 때? 나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아나운서였다가 나도 아나운서. 3학년 때 이제 내가 하기 위해서 순희수 선배님 런데리를 딱 쳤어. 근데 치면서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왜냐면 나는 7살 때부터 춤추는 거 좋아해서 가수와 아나운서 사이만 고민하고 있었거든. 엄마는 아나운서를 좋아했는데. 근데 뭔가 아나운서는 진짜 약간 나도 어렸을 때 할아버지 그 아나운서 하라고. 나 초등학교 때 막 선생님들이 아나운서 하라고 지금 준비도 안 했었던 거. 나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말하는 거 너무 똑똑하고 잘 말한다고 아나운서 하라는 하셨는데 캐나다 갔다 온 후로 원래 말하는 게 바보 같았었냐. 되게 속상해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많은 분들이 미스 코리아를 하라고 추천해줬어. 정말? 근데 원래 엄청 예쁜 아빠다.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아,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저는 어렸을 때 그거 하고 싶었어요. 소아 약간 정신과 의사?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사랑병원 진짜 보고학자? 보고하신 아니 약간 사막에서 앉아가지고 서 가지고 막 이렇게 공뼈 이렇게 그거 장난감 있는 거 알아요? 있어 보이는 거. 장난감 알아요 그거? 이렇게 보고학자 키트 막 이런 거 있고. 아 그런 거 있지. 있지. 예. 여러분 그러면 저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아 저희 덕분에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 진짜 맛있었어. 오늘 하루를 든든하게 잘 보낼 것 같아요. 미찌도 오늘 하루 밥 맛있게 드시고 좋은 하루, 든든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졸면 안 돼요. 졸면 안 돼요. 혼나요. 안녕. 안녕. 내일 봐요.